할렐루야. 자, 이사야 5장 들어가자. 주님은 이사야 5장 1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한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한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바로 우리 주 예수입니다. 바로 알파오메가 처음부터 말씀 오신 자.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포도원을 내가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입니다. 여기서 산이라 표현한 것은 가장 높은 곳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주 기름진 곳이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입니다. 그냥 이 자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는 것. 이 포도원은 바로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할, 우리로 썩음을 보지 않고 죽음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아름다움이 우리 주님한테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줄 우리 주님. 사도 바울도 이해해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현재 이 우리의 모습이 무너졌으면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이 하늘 위에 계신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할, 온전케 할, 죽음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우리의 포도원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 하늘에 있나니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며 그에게 부르짖는 날이에요.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신부들이 한 남자를 붙들 것이다. 주 예수. 그리고 주 예수를 붙들며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라 했어요. 바로 주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줄 자신이 바로 우리의 포도이라는 것을 지금 5절은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옷이라는 것. 우리를 자신과 같은 형상을 화하게 할 우리의 포도원이 그에게 있으며. 자,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은혜예요. 하늘로부터 이 은혜를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바로 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을 파서 우리 안에 있는 폐역함과 완악함의 악함의 모든 돌을 제합니다.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땅을 파서 그 기름진 산이라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우리 내면 속에 풍성케 하시려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쏟아 내 안에 내 주 예수의 생명을. 영광! 주님은 심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썩음을 보지 않고 죽음 보지 않고 죽어도 다시 부활할 영원한 생명을 드러낸 날입니다. 2000년 전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는 자예요. 사람 몸 자체가 가라지와 엉겅퀴와 그리고 강박함과 폐역함의 악함의 돌덩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왔고 주님은 그 모습으로 온 예수만의 그 모든 돌을 제하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 자신으로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생명이 바로 이 생에 드러난 날입니다. 지금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두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술틀을 팠다는 것은 포도를 넣고 포도를 짜는 곳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를 수 있도록 술틀을 팠었도다. 그러므로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모든 믿는 자가 주 예수를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기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도다. 여기서 들포도는 세상의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0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의 모습이 바로 들포도나무예요. 겉모습은 의로웠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죄를 짓는 자에 비하면 의로운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의 빛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들포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거울로 삼아놓은 거예요. 그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그릇된 행실을 알아보라고 주님이 거울 삼았는데 그들처럼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그러한 죄 속에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사야 5장입니다. 주님은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었고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를 바랐으나 오히려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로움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여러분 주변 사람이 인정할 만한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의로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구원자가 왔을 때, 메시아가 왔을 때, 하나님이 왔을 때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랑할 것이 너한테 있고 남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의로움을 네가 행함으로, 네가 덕목을 행함으로 사람들한테 존중받을 수 있으나 네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네 의로움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의로움이지 하나님한테 보이기 위한 의로움은 아니래요. 너희의 의로움은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의로움입니다. 역시 들포도예요. 바람 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은 바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상생활에 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바람은 불고 말 한마디에 그들의 들포도는 다 떨어져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의로움은 다 떨어져나가고 예수님을 해하고자 모의하고 죽이고자 모의하는 시시질투하는 그들의 행실들이 다 드러납니다. 보세요. 세상에 자랑할 만한 의로움을 짓고 덕목을 지닌 모습이지만 그런 말 한마디에 또한 주변 환경에 의해서 벌어지는 역사 속에 그 아무것도 아닌 바람이 부는 장소에서 그들의 의로움은 덕목은 다 사라져버리고 온갖 악만 다 올라오는 해하고자 시기질투하는 불쾌하게 여기는 욕을 듣는 회개치 않는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가라져 엉켜기만 잔뜩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들포도예요. 육체를 따라 살아온 자는 육체의 것을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온 자는 주님을 자랑하지 못해요. 진리를 전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주를 믿기에 이렇게 덕목을 행했고 자신이 주를 믿기에 이렇게 희생했고 자신이 주를 믿기에 내가 많은 것을 얻었도다 하는 자예요. 잘 보세요. 다 육체에 난 것만 그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진리를 증거합니다. 영광! 육체를 따라 나온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다 육체를 따라 이웃의 것을 따라 또한 이웃의 것을 갖다가 전한 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게 지금 이 5장에 여기 내용에 다 나옵니다. 이게 들포도예요. 포도나무긴 포도나무인데 들포도나무입니다. 가인이 바로 그 모습을 취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가인 속에 있는 죄악들을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애물, 네가 행한 행실, 나한테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노라 했을 때 가인은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이 행한 덕목을 쌓으며 그렇게 나름대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많은 걸 연구하며 나름대로 고생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말이 그들한테는 굉장히 저주상하고 불쾌하고 기분 나쁘며 안색이 변할 행위가 됩니다. 왜? 자신의 행위를 높여주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무시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환경에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어도 안색은 안 변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은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그 존재가 이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안색이 변하지 않는 자를 보고 저 사람 죽은 자 아닌가? 남들은 저기서 흥분하게 돼 있고, 남들은 저기서 싸우게 돼 있고, 남들은 저기서 다투게 돼 있고, 남들은 거기서 손을 잊지 않게 해서 경계를 경계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거늘 그 본능을 행하지 않는 안색이 변하는 것을 그들은 오히려 사람이 사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안색이 변하지 않고 본능에 충실치 않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 모습은 바로 이 땅을 걸으며 피 흘리시면서 침뱉음 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끝까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죽으신 분의 형상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자신 안에 주 예수를 존귀되게 하는 거예요. 영광! 이사야 4장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본능에 충성치 않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연연하지 않고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서리사욕을 쫓지 않고 또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하고자 본능에 충성케 하는 그 모든 것과 싸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죽으면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간 몸은 도로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육체와 더불어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살았더니 그 명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 영광을 따라 예수님이 순종하였더니 육체의 본능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죽도록 그 명예 충성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죽은 몸을 다시 살리더라.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이 열매가 맺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열매가 바로 이 열매입니다. 정욕을 도모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도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서 움직이는 자들을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남한테 보이기 위한 의로움을, 남한테 보이기 위한 덕목을, 남이 알아주길 원하는 희생을 치르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거짓된, 가증한 위선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편합니다. 네가 항상 덕을 행하던 의로운 일 하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왜 주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일을 왜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럴까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행한 행위도 여러분이 알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이 자랑하며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매여서 결국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대한 자랑을 하는 자가 되고 세상에 대한 자랑하는 자들은 자신을 상석에 앉히고자 하는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겉모습은 의로우나 속사람은 그렇지 않은 가증하고 위선적인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자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표현한다면 왜 진리에 따라 행한 모습이 아니요 육체에 따라 행한 모습이기에 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보이지 않고 그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을 세우지 않는 그 영혼을 향해서 선자는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말씀을 쫓아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을 얼마 맞춰야 되고 그 말씀에 믿음 보이면 얼마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 진리 따라 행해야 될 너희가 행치 않는다고 그 진리로서 그들에게 비추고 그 진리의 빛으로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의 그릇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때 선자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신 분이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여러분들의 잔잘못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기까지 여러분들의 잔잘못이 무엇인지 세상에 그 빛을 온 땅에 비치는 자로서 십자가 달립니다. 이 십자가 달린 예수는 온 생에 빛이라. 할렐루야. 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선자를 죽였어요. 그 선자를 죽인 것은 그 말씀을 죽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치신 거고. 그런데 이천종 오신 예수님은 선자가 전하던 그 말씀이신 그 주님이에요. 그들은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의로운 신앙사를 했고 사람들은 그 의로운 신앙사를 한 자를 존중하며 높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악하다 하고 죄인 취급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악한 자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 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로우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로우려면 여러분들은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로우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이천도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겉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존중할 만한 세상에 대한 어떠한 영광도 부여함도 몸에 지니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인처럼 지극히 평범한 옷을 입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신을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지닌 것 중에 단 하나도 내 것은 없다. 다 아버지 것이다. 내가 너한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다 내 아버지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내게 주셨고 내게 주신 것은 다 아버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에는 하나님 자랑 외에는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것을 진실하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자랑할 뿐은 오직 높일 뿐은 오직 영원없게 할 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랑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도다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듣는 것이 둔해서. 그런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진실한 말을 합니다. 그것도 주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버지만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진실을 말하는데 그들은 그 진실을 들을 기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표현했을 때 목사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그때 시대에 있었다면 그 현실을 맞닥뜨려 보세요. 돌 들 겁니다. 만약에 그 예수를 만났다면 그 손에 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 그 시대에 있었으면 선자를 핍박하지 않고 박해하지 않고 내가 영접했으리라 하는 자들아 네가 선자를 죽인 자니라.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자신이 그러지 않을 거라는 자신에 대한 확신 속에서 자신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표현했잖아요. 당신이 어디 가든지 내가 따라가오리다 하고 자신에 대한 자신의 확신에 차이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 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자기가 따라야 될 본분이라 생각하고 확실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믿는 모습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지 그분에 대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믿음은 그냥 믿음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믿고 행하는 모습은 자신의 확신과 자신의 행함을 믿은 거예요. 자신을 믿었던 베드로는 도망가요.
뒤늦게 주를 제대로 믿었던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그 광장에서 주님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믿는 자가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는 표현은요,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자신을 도로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신 앞에 죽음이 있고 끔찍함이 있고 조롱과 비웃음이 있어도 자신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자신을 찾아가면요, 물고 짓고 싸우거나 자신을 찾아가면 남을 해하거나 짓밟거나 위협을 가거나 자신을 도로 찾아가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법을 사용하는 악한 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도 자신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본분을 도로 찾지 않고 그대로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를 믿는 자예요. 그게 바로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목숨을 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자신을 도로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제3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서 쳐다보는 입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여러분 영혼을 주께 맡긴 영혼의 모습이에요. 주님만이 일하도록. 그래서 너의 영혼을 주께 맡기라, 네 경영을 주께 맡기라. 왜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써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맡긴 영혼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내어드려놓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개입한 동시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은 개입하는 동시에 여러분 자신을 괴물로 만들지 몰라요. 네. 위선적으로 만들지 모르고 가증한 모습으로 만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에 개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긴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 영혼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이 점도 흠도 없는 온전한 영혼이 되어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합니다. 영광!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 목숨 버린다는 소리를 쉽게 합니다. 자신의 확신에 꽉 차있던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십자가 못 박았어요. 변덕을 부리는, 수시로 변하는, 변질되는, 그리고 언제든지 죄악의 포로가 되고 죄악의 종이 되고 죄악의 결박에 항상 운동에 빠져서 죄악의 몸이 되고 그 수렁에서 건질 자 없는 그 확신 속에서 자신 자신을 더욱더 악하게 만드는 자신을 사도 바울은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핍박받을 때 자신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어요. 관여하면 그들처럼 진승처럼 물고 찢어야 될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자꾸 자신의 영혼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하는 동시에 내가 얻을 거라고 물고 찢는 모습, 싸우는 모습, 그들을 짓밟는 모습,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모습, 그들을 미워하는 모습 외엔 내 자신을 다룰 수가 없어.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그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진리에 따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자의 죄를 짊어지고 사랑함에 걸었던 그 예수님만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 좋은 포도가 우리 영혼 속에 맺기를 원해요. 여기서 좋은 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알파 오메가 처음부터 말해온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은 피까지 흘려가며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모든 자에게 생명을 줄 남자인 바로 아들의 씨입니다. 그 씨를 받아 생명을 낳는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은 그의 신부요, 그의 여자요, 그의 딸들이요, 그의 시온의 모습이에요. 남자는 예수 하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옷의 태초인 남자이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랑은 하나님 한만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자는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아, 그게 왜 하나님 한 번만 잘하는 겁니까? 예수님 모습에는 단 하나도 하나님 것을 두둑지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네. 내 모습 자체에 나라고 표현할 것은 하나 없다. 나라고 표현할 것은 하나님뿐이다. 아멘! 이 표현은 예수님이 육체에게 하나님 것을 하나 돌리지 않았어요. 내가 육체일 것에도 다 하나님 거라고 표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중에 단 하나도 내 것은 없다. 너는 지금 나를 보고 있지만 내 것은 없다. 다 아버지 것이다. 그러니까 단 하나도 세상 어떤 거에 주님은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돌리는 모습이고 한 분께 돌리는 자의 모습의 진실이 바로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 본 것이라. 아멘. 성경은 한 남자 알파 오메가 태초의 신 주님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전체 표현은 그분처럼 살지 않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얘기하고요. 그분처럼 살지 않는 모습은 그분께 죄를 지은 또한 우상 숭배하는 도둑질한 그릇된기를 갖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있어 있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있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으로 알미와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여 그 하나님으로 알미와 살아야 될 영혼의 모습만 갖춰야 되는 모습이 여러분인데 그 하나님 없이 그 진리 없이 그 말씀 없이 사는 모습은 바로 여러분이 죄를 받아들인 육체가 된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에 오신 예수님은 나라는 존재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는 그 육체를 입고 왔어요. 이 세계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육체에 있으나 육체에 있지 않다. 내 몸이 세상에 있으나 난 세상에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이 모습 자체가 진실이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모습이에요. 하나하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진실을 말한 게 주만 자랑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만 자랑했어요. 이 은혜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돌려줄 자는 한 밖에 없어요. 나라는 자아는 완전히 파쇄됩니다. 아멘! 그냥 결국은 하나님 있어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있기에 나라는 존재 있어도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어도 이게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 있어 내가 있다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돌립니다. 이게 바로 육체가 되는 자아라는 나 자신이에요. 이것은 진리에 따라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어도 나라는 존재는 원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있기에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있기에 하나님이 있거나 내가 있기에 세상에 있는 내가 있어 내가 있는 나는 없어요. 하나님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고 예수가 있기에 내가 행할 수 있는 거고 예수가 있기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거고 예수가 있기에 내가 즐거울 수 있고 예수가 있기에 내가 행복하고 예수가 있기에 나의 미래가 있고 예수가 있기에 여러분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가 아니라 아멘! 예수님 보면서 내 것이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 거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자신도 예수님이 드러내지 않는 것은 자신을 보는 것은 하나님 보는 거라는 것은 나 자신은 나 자신이다 하는 내 자신은 내 자신의 것이다 하는 것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드린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나 자신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자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 도둑질하지 않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표현한 표현이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 보는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단 하나도 예수님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난 하나님이 있어 있는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없는 자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금 본질을 표현하고자 표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표현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 도둑질했냐, 우리가 언제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를 자랑했냐 하는 자들 때문에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랑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백을 보면 다 하나님께 돌리지, 육체로 오신 육체에게 단 하나도 세상에 어떤 것에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도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돌려준 자의 모습이고 그의 자랑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행하고 표정을 익히고 이절을 익히는 것도 다 내가 아니다. 다 그분이다. 그리고 단 하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흙덩어리에 영광 돌릴 것은 없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진정한 자랑이요, 그분을 영원하게 하는 영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들표돈을 표현하고자 하면 주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표현하다 보면 주님에 대한 표현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답을 원한다면 우리 주님을 전한 것보다 더 정확한 정답이 없기에 우리 주님을 전한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그릇된 삶을 살고 있고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해요. 그래서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며 살인자를 쫓으며 육체를 따라 살아온 여러분의 모습이 보일 거고, 여러분 자신의 행실들은 남한테 보이기 위한 자랑거리인 여러분의 의로움이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 그 여러분이 자랑하는 의로움을 보면 진리가 아니라는 것. 왜 진리가 아니냐?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의롭게 살아왔으며 덕을 행하며 봉사하며 희생하며 땀 흘려 수고했다고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보면 진리가 아닌 여러분 자신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예수로 표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의 부은 소식을 들으며 끊임없이 남보다 죽음을 넘기며 그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은 편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자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것.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또한 자신의 능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자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이 자리에 쓴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이러한 거룩한 죽음의 부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긴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능력을 이 지그릇에 가졌노라.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표현한 표현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진실이에요.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님뿐입니다. 과학을 전해도 예수고, 학문을 전해도 예수고, 인생을 전해도 예수고, 사람의 뛰어남을 전해도 예수고, 재능을 전해도 예수고, 남들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봉사해서도 예수예요. 왜? 그가 없이 지음받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살 장래의 모습을 봐도 예수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혼의 모든 것이 되는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연합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하랍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자신을 나타내 보인 것처럼 또한 너희에게도 내 자신을 너희에게 나타내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들포도는 예수님이 빛으로 왔을 때, 하나님 본 백성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모습이 들포도입니다. 겉모습은 의로우나 그건 사람들한테 의로운 모습이고, 사람들은 그 의로운 모습을 존중하고 높입니다. 그들의 경건을, 그들의 의로움을, 그들의 덕목을, 그들의 깨끗함을,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는 그들의 겉모습을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행한 행위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의예요. 난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의가 아니야. 난 경건하게 살았을 뿐이야. 그런데 여러분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에 예수님이 진리를 말할 때 그들은 그 진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왜? 그 진리에 대한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건들기만 하면 안에 괴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경건한 모습은 사라지고 오히려 예수를 해하려고 그러고 욕을 듣고 기분 나빠하며 안색이 돌변합니다. 그 경건했던 모습은 그 영화 속에 걷어지는 거예요. 그런 바람만 불어도 그들의 의로움은 바람같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자신 속에 있는 악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악을 보고도 자신의 거울을 보고도 못 알아본 자가 그들입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은 난 네 모습 중에 하나도 받아친 거 없다. 네 속에는 간음과 살인자의 피만 또 남을 해하고 두둑질한 악한 모습만 네 안에 있다고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주님은 바로 속사람 심장 앞에 불을 감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네가 남을 구제하거든 네 속에 있는 걸로 남을 구제할지어다. 예수님은 진리예요. 여러분들은 그로 인해 행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 행해야 하나님이 거룩한 적 여러분이 거룩할 수 있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내 몸은 변합니다. 그래서 그 몸을 남마다 십자가 못박으며 변함이 없는 그 진리만 자신 안에 종기되게 하며 이 땅을 걸으며 숨을 거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 못 박기까지 죽도록 충성했던 바로 그리스도의 오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장 1절 우리의 옷을 입으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되었듯이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진짜 좋은 장막집이 하늘에 있어요. 바로 이 5장 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기름진 산, 그 포도원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같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해주세요 하고 고린도후서 5장은 그걸 덧입기를 사모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고 1절은 바로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하늘에 있음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 은혜를 구하는 자의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 진리 땅에 가시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둠과 빛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끔찍한 것 죽음 앞에서도 그 진리 따라 행하며 피 흘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충성이 피 흘리거나 몸에 해함이 오면 더 이상 진리 따라 살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벌어가면서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땅에 술틀을 팠어요. 피 흘리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십자가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라였더니 들포도가 맺혀져다 깨달지 않게 되는 자다 돌아와라 주님의 품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육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순종했던 그 예수님만 자신 안에 종기되게 하며 자기 육체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명에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며 이 길을 걸으며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자기도 부활에 이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상이에요. 그 뼈뜻을 행하여서 달려가노라. 이게 바로 좋은 포도를 맺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화하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그 좋은 포도 맺기를 주님이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주님은 그 들은 말씀에 열매를 맺기로 하노라. 율법을 따라 행하면 네 겉모습만 의롭고 속은 그렇지 않을 것이니라. 하지만 영으로 오신 그 진리를 따라 행하라. 그리고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 속사람이 의로워질 거래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으로 남을 구제할 수 있는 진리를 증거한 자들이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만날 주님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나를 보는 자는 주를 보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주를 믿는다는 이 장소까지 연합시키고자 하는 분이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 청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을 보는 것은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보여야 정상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육체를 따라 행한 것을 전하지 않고 이제 진리를 따라 행한 것을 전하고 진리를 따라 행한 것을 전하는 그 전함을 보니 다 예수고 진리더라.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포도를 맺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들포도를 맺는 여러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의 행실은 들포도였고 아벨의 행실은 바로 좋은 포도였던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벨은 주 예수가 있었고 가인에게는 주 예수가 없고 자신의 행실과 덕만 남아있던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속사람을 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안에 진리가 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따지 않은 가인의 모습. 가인이 말하고 행할 때 보세요. 속에 악만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악이 가인을 삼켰고 가인은 그 악에 의해서 아벨을 죽이는 쓰임받는 도구가 된 거예요. 하지만 아벨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그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악과 악으로 싸우지 않고 그 생명으로서 그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아벨을 삼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벨을 하나님은 그 예수로 구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날 바로 좋은 포도입니다. 주님은 여기다 술틀까지 파놨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조차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걸 끝이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서 좋은 포도 맺어 성령의 열매를 잔뜩 맺었을 때 그것을 짜서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며 그 길을 걷기로 하노라. 너의 아름다운 열매, 그 포도 열매, 성령의 열매, 시댁의 열매, 기쁨의 열매,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를 사람들이 아무리 짓밟아도 오히려 그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도록 육체를 십자 못 박고 끊임없이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며 걸어갈 길이 바로 술틀입니다. 거기에 포도를 짜는 곳이에요. 그 거룩함이 바람 불 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없애고자 바람이 큰 악의 발이 되어서 집밥으로 와서 밟습니다. 터졌을 때까지 피 흘리는 장소예요. 그 거룩함이 피 흘리기까지 거룩한 길을 걷는 모습이 술틀입니다. 내 주 예수 가신 길이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한 죽음으로써 정금처럼 하늘에 오를 수 있도록 주님은 그 땅에 술틀을 파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느라. 영광으로다. 아멘. 이제 그러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제 2절 이하부터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미냐 하고 주님이 표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랬던 행위를 다 증거합니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릴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밝히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둠에 속은 자가 어둠을 알아봅니다. 넘어진 자가 그 아픈 것을 알듯이 쓰러진 자가 왜 쓰러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이 수술 받고 나면 어디가 아파서 수술 받은지 압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에 거하던 자가 어둠을 알고 이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어둠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게 되고 어둠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자는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재료로 쓰임받기에 굉장히 좋은 자가 됩니다. 괴물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그 괴물 같은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를 높이며 더욱더 예수를 자랑하며 더욱더 예수를 영화롭게 할 재료가 된 줄 알자다. 아멘. 그래서 육체가 무엇인지를,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그 괴물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표현할 수 있었어요. 거기 있어 봤기 때문에 그 괴물들, 그 죄악들, 그 육체를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독사의 독이 뭔지도 표현할 수 있었고요. 왜? 그 어둠을 통해서 빛을 전할 수 있고 그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의로움을 전할 수 있고 이 영광이 이 생의 헛된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괴물처럼 살아왔던 그 인생이 영원한 빛인 예수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재료로 쓰임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뻐하고 은혜가 기쁘다. 그러므로 이 선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못이 드러나거나 여러분들 행실이 드러날 때 그것이 허물이고 그릇된 신앙생활을 알았다면 거기서 돌이킬 때 여러분들은 그분만을 높이기 위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모든 재료로 쓰임받을 거예요. 그래야 어둠에 있는 자를 여러분들 빛을 옮길 수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고 거짓 가운데 위선 가운데 있는 자를 진실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그러한 죄악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반응하자 반응 쳐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진실을 진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열어두사 우리 마음을 활짝 열게요. 아버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싹으로써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고 깨닫게 하지 않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끌고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온전한 백성되게 하사 우리를 구속하는 이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